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스쿠스타 패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계정을 이번에 하고 4개월 동안 안 쓸 겁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따로 영상을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요, 미래시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6,000개 멸망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캐릭터는 UR 카나타하고 마리 이렇게 두 장이고, SR은 베르데하고 린 이렇게 두 장이 되겠습니다. 네, SR부터 보죠. 레인보우 로즈 베르데입니다. 레인보우 로즈 베르데고, 의상은 아까 보셨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나오고 저는 처음에 일본 서비스 러브 마이 프렌즈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따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확실히 예쁘죠. 그 다음에 린, 보크아노 라이브, 킹이터널 라이브, 린입니다. 의상은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카나타부터 보시죠. 카나타. 어? 왜 마리 같으냐? 잠시만. 네, 다시. 네, 카나타입니다. 천사의 자장가 카나타고요. 어필이 12,700까지 올라가고 테크닉도 11,500까지 올라갑니다. 뭐 다 떠나서요, 이제 여기 특기랑 개성이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킬은 5노트 동안에 어필 7.2%를 증가시켜줍니다. 대상은 같은 학년이니까 3학년 이제 멤버들이 되겠죠. 3학년 멤버들이 되겠고요. 개성은 어필풀 전원입니다. 4.2%의 어필풀 전원. 그리고 스킬이 어필 창스 시작 시에 한해서 1회 한해서 30% 확률이고요. 전원이 게임 종료 시까지 어필 5%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라라라가 이제 어필 창스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제 거의 같은 경우에 이제 어필이 창스의 첫 번째 이제 발동이 되면 끝날 때까지 어필 5%를 일단 기본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냥 어필 깡패 이제 지원용 덱이어서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상은 약간 이게 일기 솔로곡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제 생각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뭔데 이거. 로열 프린세스 오하라 마리입니다. 이것은 약간 밸런스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필이 9600, 체력도 9600, 테크닉이 18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킬이 약간 특기가 좀 애매합니다. 라이브 스킬이 이제 테크닉의 40%만큼 체력을 회복해줍니다. 뭐 여기만 보면 뭐 약간 애매하다 싶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개성이 좀 좋습니다. 개성이 많이 좋습니다. 일단 라이브 스킬이 30% 확률로 게임 종료까지 어필을 5% 증가, 패시브도 같은 작전 7% 증가. 그냥 얘도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얘는 진짜 스킬도 체력 회복이다 보니까 이제 40%로 따지면 이제 대략 4000 정도 올라갑니다. 회복이 여기. 회복력도 굉장히 좋고요. 의상은 이제 위에 이제 티아라 이제 하나 장식이 있고요. 옷도 약간 궁중 의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4장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4차 스쿠스타 패스의 신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UR은 총 48종류가 들어왔고요, SR이 52종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마리가 카나타가 각각 0.5%고, 이전에 나왔던 패스 8장이
이제 0.087% 해가지고 0.696%, 그리고 나머지 통상이 3.304%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일본 서버에 비해서는 이제 카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확률이 꽤 높습니다. 패스카드도 상대적으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안 해요, 근데. 근데 기대 안 한다면서 목표가 두 장 다 뽑는 거라. 1쿠에서 못했으니까 여기서라도 해야 된다, 이 생각이죠, 뭐. 그 생각으로 가야지. 일단 무시개. 일단 린 마리 에어는 후딱다 넘어가. 후딱 넘어가지. 리나 리코 요 카난 요한해죠? 야 누가 와도 요한해다 이거는. 이거 아니 이거 통상이야, 통상이야. 요한해를 알거든요. 아 힐카죠. 네 하도 멸망전을 해가지고 패시브화에 나오는 거는 가장 이전 거는 다 알아요. 자, 우미, 린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한 장. 힐카. 개성도 힐, 특기도 힐. 지금 네 힐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무지개 한 번 더. 아니, 이렇게 뜰 거면 본캐나 잘 뜨지, 왜. 다이아. 리나, 다음이죠. 기대 안 해. 마키 잠깐 패스가 아니야. 패스잖아. 패스 맞는데요? 아니야 엘리강이에요. 저거 엘리강이에요. 지금 나온 거 액티브예요. 다릅니다. 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카드 패스 맞다고. 네 저게 패스고요. 엘리강트가 패스고요. 액티브입니다. 제가 나온 거 아까 거는. 네, 액티브입니다. 달라요. 자, 세상, 자, 린, 패스 린, SR 패스. 네, 확인 다시 들어갑니다. 아니, 안 보죠, 확실하죠. SP. 사실, 근데,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왜냐면, 마키 패스가 스태미너 토템이라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다른 패스에 비해서는. 그 따지면 1차 막기가 제일 좋아. 에이 맞아, 1차 막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럼 네 스킵. 네 스킵. 많으니까 스킵할게요. SR 나오면 니코 유 하이무 스킵. 오! 떴어요 일단. 이제 확률이니까요, 뭐. 리나. 까봅시다. 네. 이것도 막힌데. 나왔나? 아, 나왔네요. 패스. 오케이. 아까 패스 막힌 그렇게. 아니야,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야 돼. 미래실이 생각해야 돼, 지금. 안 뜰 수도 있어. 패스가 안 뜰 수도 있어요. 미래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네, 패스 마키. 이번에 나온 첫 번째 패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스태미나 토템으로 쓸 수 있는 카드.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지금 근데 무게가 UR이 많이 없어요. 그때
패스 두 장 얻고 한 장도 못 얻었어요. 한 장도. 패스는 건 유아도 한 장 못 얻어가지고 제대로. 이번에는 SR 두 장 깎은. 안 봐도 돼 이건. 안 봐도 돼. 아, 잠깐 나왔다 와야 되나? 나왔다 올게요. 오케이. 왔어요. 아, 다 까야 되네, 이건. 다 깔게요. 아니, 패스, 패스 왜 이래 잘 나와? 패스 왜 이래 잘 나와? 리마 3장, 코토리, 아유무, 아, 무한대? 카스미, 너무 빨리 옮긴다, 지금. 카스미, 간만, 카스미, 아, 담배다, 여기야. 니코. 다이아죠? 다이아는 없어요! 네, 없어요. 다이아가. 2차 다이아네요. 다이아가 일본 서버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일본 서버에서 나와가지고, 없어요. 지금. 네, 1차 다이아. 가, 아니네. 아니에요? 나 몰라, 나 몰라. 2차 다이아. 나 몰라. 저희 통장은 잘 안 봐요, 제가. 2차 다이아다. 1차는 L강이야. 아, L강이에요? 네. L강이었나? 쿨이네요, 이건. 라이브 스킬이 쉴드, 그 다음에, 테크닉 개성. SP인데 왜 쉴드를 먹는지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아, 벌써 70장 질렀어, 근데. 우와, 나 지금,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뭔 조합이냐, 대체? 이거 뭔 조합인데, 이건? 이거 뜬 거지, 이거? 여기 드는 건데, 이나 너. 이건 뜬 거죠? 뜨긴 한 거지, 이건? 아, 진짜, 보기 드문 강력이 아주, 와, 뜨긴 했네. 미테를 봐야겠네, 미테를. 얘는 의미가 없네. 아유무. 여기, 다음이죠. 다이아. 아, 마키 왜 이리 잘 나와? 됐다. 야, 보기 드문 한돌. 패스 한돌. 와, 진짜 본계에서도 패스 한돌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 자연으론. 가차로 이제 한 번도 못했는데. 일단 네 번이 남았는데. 난 목표로 했던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왔어요. 한 장도 안 나왔어, 지금. 이 환계를 의심해봐야 된대, 슬슬. 한 장은 뜰 줄 알았는데요, 지금. 뉴알은 잘 나와, 확실히. 뉴알은 잘 나와요, 지금. 오케이, 갑시다. 아홉 번째는. 에이. 하하타 린 커터리 베리 우미 오조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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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차. 야, 진짜 안 뜬다. 아, 끝났어. 벌써 90개 들었는데. 패스트 마키만 두 장이에요, 지금. 패스트 마키 두 장, 일단. 노점이. 야, 노점이다. 경찰이야. 하나 바로.
1차 하나를. 아, 이젠 떨려, 손 떨려, 이게. 몇 번 안 나오니까 손 떨려. 킴. 자, 나갔다 올게요. 아예 나갔다 올게요, 그냥. 아예 홈으로 나갔다 와야겠어, 그냥. A few moments later. 바로 갑시다. 가자, 지금. 껐다 올게요. 끄고 올게요. 자, 꺼, 꺼, 꺼. 그냥, 꺼. 아예 꺼, 아예 꺼. 아예 꺼. 아예 꺼. 왜 그래, 진짜. 아예 꺼. A few moments later. 자, 여기서. 싹 받아주고. 이 싹 받아주고. 한번 튕겨주고 지금 막판입니다. 막판 이런 미친. 아! 아! 아, 내 계정 어떡하냐? 또 리셋해야 되나 이거? 다시 리셋해야 되나? 이거 하기도 애매해. 다시 하는 게 힘들겠다. 아니, 하는 게 힘들긴 해요. 왜냐면, 세치나를 먹고 시작이 아닐까. 내가 먹으니까. 세치나 먹고, 아니, 세장이야. 세치나, 카나타, 마리. 세장이야, 세장. 세장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아, 잠깐만. 정리할게요. 정리해봅시다, 지금. 근데 원래는, 존버를 하려 했는데. 하,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일단은 반주년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8월이 이제 글로벌 서버는 반주년이 되는 거니까 무료연을 한번 기대해보고 일단 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아, 진짜 어떡해. 야, 진짜 탑이 안 나오는데. 탑이 안 나오는데 이거. 이번에 필수적으로 이제 뽑아야 되는 UR 저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래? 린 UR 뭔데? 린 UR 잠깐만 왜 이래 이거? 버그인가?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뭔데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거 당황스러웠네. UR 린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네, 이거 약간 오류가 있어도 그냥